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쇼입니다. 저는 역덕후 인프피입니다. 역사 덕후 인프피인데요. 교보문고로 가면 어디서 인프피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예, 바로 역사 코너입니다. 역사 코너에 항상 들리는 인프피입니다. 그런 만큼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역사 드라마, 역사 영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인프피인데요. 우리나라의 정통 사극인 고려 거란 전쟁이 KBS에서 지금 대하사극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려 거란 전쟁 1화에서 4화까지 후기와 그에 곁들인 역사 이야기들을 오늘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12월 20일, 2023년 12월 20일 날 노량이, 영화 노량이 개봉이 합니다. 개봉을 합니다. 한산, 명량, 노량, 이렇게 3부작인데, 이순신 3부작, 거기에 마지막, 이순신 장군님의 마지막을 다룬 노량이 12월 20일 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저는 보러 갈 것이고요. 노량에 대한 영화 후기도 반드시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12월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12월에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데 올해는 바로 이 노량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12월이 될것 같은데요. 아무튼 잠깐 광고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고려 거란전쟁 TV 후기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통 사극인 만큼 시대상의 모습을 보는 그런 맛이 있고요. 특히 사람들이 입은 옷, 모자 이런 것들이 의복이 굉장히 복식이 굉장히 재미 보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화부터 4화까지 지금 전개가 되었는데요. 굉장히 역사적 진행이 빠릅니다. 그래서 느리지 않고 빠른 전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강감찬 장군님을 문인이라 했는데요. 문신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고려는 몽골 침입 이후에 부마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형제국이란 말은 조선시대 때 병자호란 이후에 금으로부터 형제국으로 칭해지었죠. 그래서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고려시대 때는 이 부마국으로 전락이 됩니다. 아무튼 이 고려 거란전쟁 이야기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4화에서 강조의 정변으로 이 현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현종 때 거란 2차 침입과 3차 침입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종이 즉위 초기에 거란의 침입을 맞아서 국난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또 현명하게 이끌어갈 것인가가 이 다음 화에 또 기대되는 그런 면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고려 거란 전쟁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거란이 세 번을 침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스타크래프트로 말하면 사면병이죠, 사면병. 그러나 우리의 테란 고려는 세 번을 다 슬기롭게 막아냅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5화부터 아마 전쟁의 시작부터 또 막아내는 것까지 32화까지 연결이 될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전쟁이 나오는 그런 사극을 나와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끝까지 좋은 작품으로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시청할 생각입니다. 광조의 정변으로 대량군이 현종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고려는 473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코리아 고려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송과 멀리까지는 이슬람까지도 무역을 했습니다. 이 고려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벽란도죠. 벽란도 무역항입니다. 신라는 뭐였죠? 정해진이었죠. 아무튼 1화, 4화까지 재밌게 보았는데 이 강조가 이신벌군을 합니다. 이 이신벌군이란 뜻은 신하로서 임금을 친 것이죠. 반역입니다. 반역 사실은 이 목종이 목종이 후사도 없이 좀 게이짓을 하면서
막장으로 정치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하가 임금을 바꾸는 그런 반역의 행위는 사실 왕조 시대에서는 굉장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이 강조로 보면 김재규 그 사람이 떠오르게 되는데 대의를 위해서 처단한다. 그렇게 내세웠지만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사화에서는 굉장히 반역의 모습으로 묘사가 됐는데요. 이 현종 어린 현종을 왕위에 꼭두가시 같이 올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려는 그런 모습을 묘사를 했는데 이 강조의 정변 목종을 시해하고 현종을 왕위에 올린 일로 바로 거란의 침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의 성종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강동 육주를 어떻게든 되찾아야겠다 이러면서 벼르고 있었는데 이 강조가 거란의 개 이유를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용납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 요의 성종이 꼬투리를 잡아서 바로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화 4화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현종이죠. 이 현종의 현자가 나타날 현입니다. 그래서 이 현종의 의미는 대내외적으로 두각을 드러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태조였습니다. 할아버지 태조가 죽은 지 50년 뒤에 태어난 이 현종이 2차, 3차 거란의 침입에서 이 국난의 상황에서 방어를 잘 했기 때문에 나중에 현종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나이인데도 강조에게 막 사화에서 막 얘기하죠. 감히 네가 어떻게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현종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현종과 강강찬의 그리고 양규 장군의 그런 모습들이 기대가 되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그리고 이제 한 명 더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채충입니다. 채충이라는 신하가 앞에 1화 2화 때 약간 나왔는데요. 이 채충이 현종의 손자, 손자죠. 이 문종 때 가면 문화시 중에 오르게 됩니다. 채충하면 고려의 역사에서 굉장한 강강찬 다음으로 굉장한 문신이었죠. 강강찬이 문화시 중에 올랐다고 제가 말해드렸죠.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 이렇게 해드렸는데 채충이 바로 문종 시대 때 문화시 중에 오르게 되면서 문신의 품계가 제일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구제학당이라는 사학을 설립을 합니다. 사실 이분이 지공거라는 과거에 심사위원을 많이 했었죠. 굉장히. 그리고 이 채충이 현종 때 그 거란의 침입으로 실록이 다 타버렸는데 7대 실록을 편찬하라는 그런 편찬서에 지위도 받았었죠. 그러니까 그 7대 실록을 편찬하는데도 이 최충이 많이 연관이 됩니다. 아무튼 이 지공거를 하면서 사학을 만들어서 나중에 굉장히 우리 고려의 해동공자라고 이렇게 알려지는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이분에 대한 많은 그런 남긴 글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1화에서 4화에서 보면서 느낀 게 이 강조라는 사람의 모습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이 현종의 앞으로의 모습 그리고 이 채충의 또 모습 그리고 이제 당연히 강감찬의 활약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정말 재밌게 보고 있고요. 또 앞으로 보면서 또 생각나는 후기들을 또 조금씩 올려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란 전쟁을 무사히 완성을 방비를 했지만 나중에 몽고의 침입으로 또 안타까운 그 역사를 겪게 되는데 바로 여몽 전쟁이 있습니다. 여몽 전쟁 바로 몽고가 거의 9차례까지 침략을 했었던 고려는 정말 너무나 힘들었겠죠. 그런 여몽 전쟁 이야기도 다음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역사 이야기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인프피이지만 그래도 재밌게 역사 이야기 들어주시길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고려 근황 전쟁 같이 보면서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